좀 보세요. 장미 얼굴. 요건 카네이션이고요. 감사의 선물, 꽃, 카네이션.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예스. 야, 이거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한 건데 진짜 이쁘다. 하트 모양이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 호텔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게참 신기하다. 들어가 볼게요. 어우, 문이 나죠. 키큰 사람은 부딪히겠다. 저번에 여기 수리해서 제대로 못 찍었는데 다시 찾은 조선 호텔입니다. 어우, 바람이 엄청나네. 숨을 못쉴 정도로 지금 황사가 심해요. 어떡하면 좋아? 들어가야겠다. 돌로 된 거. 석상이 있네. 아, 결혼식 있나 봐. 너무 황사가 심해서 숨을 못 쉴 정도라서 들어가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뻐. 저번이랑 또 꽃이 다르네, 디자인이. 와인셀. 많은 와인들.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꽃집도 있고요. 장식도 꽃이고. 날이라 뭔가 사람이 많아요. 아, 뜨거운 물이에요? 네. 10점 빵이 나왔네. 버터가 모자랄 것 같다. 천정이에요. 누가 봐도 어버이니까 사방이 카네이션이네. 누가 봐도 어버이야. 자세가 나오네. 지난번에 그냥 먹는 것 같아. 이 집이 이게 피자가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따로 그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투피스씩 이렇게 해준대잖아. 스테이크를.
똑같아 저번이랑 방이. 같아. 아빠가 베개가 편하다 그랬잖아. 응? 붙박이가 되게 많네. 뭘 그렇게 늘하고. 여전히 화장실은 조금 구닥다리 같은 느낌. 근데 뭐 깨끗하네. 아, 생각보다 좀 큰 사이즈의 수영장이네요. 깊이를 물어봤어요. 저번에 실내 수영장에서 한번 빠져 죽을 뻔해갖고. 사람도 별로 없네. 물개가 한 마리 있네요. 엄청 잘한다. 도심 속의 수염이라 괜찮은데요. 차 밀리는 모습이 보여요. 수영도 못하면서 내가 왜 왔나 몰라. 호캉스네요, 호캉스. 물이 깊은가? 물개들이 몇 마리 있네. 수영장 와서 빈들빈들 놀기만 하네. 물에는 안 들어가고. 이게 제 특기예요. 뜨거운 42도 되는 자쿠지도 있네. 아, 시원해. 아, 그래도 물에 들어갔다 왔네요. 저는 지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정대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갔고요. 저는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합니다. 할줌마 할버지들은 자는 거 외에는 호텔에서 할 일이 없죠. 그럼 내일 뵙시다.